가지 나눔을 하면서 오늘은 어디일까요? 생강도 3일 전에 갈아갖고 개복숭아하고 숙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하나 외에는 다 작고 미흡하지만 해마다 김장을 해서 장애인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뜻이 지금까지 왔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맛있는 김장을 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진짜 김치를 드시고 싶은 분들만 명단을 주시면 귀한 김장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둘째 언니를 생각하며 20년 동안 나눔으로 김장을 하면서 재료와 원산지 그리고 배추와 고춧가루를 직접 구입해 김장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네요. 고향은? 부산이요. 응? 부산? 부산. 나는 미량. 아 그러세요. 같은 고향 말이라서 서른 좀 오래됐는데요. 와, 고향분을 만났네요. 40년이 넘었어. 우리도 여기 온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절대 안 그죠. 날씨가 참 그리웠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촬영 다니면 재밌겠다. 두 가지째 해. 여기 남자 선생님도 김미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싱싱하죠? 오, 벌써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신나겠네요. 모든 야채를 섞었어요. 김치 속에 들어갈 거죠? 정말 하나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로 이제 육수를 만드는 거는 이제 김치의 맛도 내지만 소화도 잘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육수를 이제 찹쌀불로 인해서 만들어내죠. 찹쌀불을 먼저 이렇게 김장하는 건 예술이에요. 예술. 이 김치라는 대한민국의 그 역 이게 김치는 예술이에요. 예술. 끝이야 끝.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그 음식이라는 건 이거 같아요. 이게 재료는 당연히 최고. 불 조절, 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식에 좌우를 하는 것 같아 맛이. 원래 그 살림하는 분들은 물불칼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불에 따라서 요리가 달라지고 불과 물 조절을 잘해야지 돼요. 요리사는 보통 그러잖아요.
소리하고 이깨 뽑는 소리 들리세요? 직접 구입하셔서 씻어서 말리고 정성스럽게 지금 뽑고 계시네요. 이 깨는 어디에 들어간 걸까요? 김치, 김장에 들어가요. 김치의 영양분을 더 추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참깨는 굉장히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넣질 않는데, 저는 이제 농사를 지은 분이 좀 구입을 해달라 해서 거의 한 5kg 정도를 구입해서 세척해서 물을 다 빼가지고 말린 상태에서 지금 볶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깨를 볶는다, 깨 볶는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톡톡 치는 소리 나잖아요. 깨도 볶고 분위기도 좋고. 육수 만들고 있어요. 버섯 갈고 버섯 국물. 와, 이게 버섯을 갈은 국물이래요. 아까 찹쌀풀 끓인 것과 같이 믹스를 하나 봐요. 일단 육수를 한 다음에 이 육수에다가 고춧가루를 버무릴 거예요. 그렇군요. 새우젓 넣고, 개복숭아 넣고, 마늘 넣고, 생강은 이제 그 쓴맛이 있어서 그 생강에 그걸 1차 발효를 했어요. 생강 아까 부은 거를 생강 좀 1차 발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육수에 섞어 놓으면 맛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개복숭아 3년 된 거를 넣을 거예요. 아, 복숭아도요? 개복숭아 청. 좀 더 갖고 올 거니까 이제 재료들을 쭉 놓아놓고 하나씩 넣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되죠, 말. 이제 아무 진짜 그야말로 순수한 육수를 끓였고 이 육수를 식힌 다음에 찹쌀풀을 이제 끓였어요. 그 찹쌀풀에 고춧가루를 넣는 이유는 이 고춧가루가 이 육수에 배야 돼요. 육수에 배서 저는 뭐 사람들이 이제 아직 이제 무도 안 갈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최대한 이 양념에 배서. 와, 고춧가루 색깔 봐요. 얘가 고춧가루 겉들어도 진짜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김장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이 어떻게 배합을 하는 뭐 순서가. 이제 이겨서 한쪽을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개복숭아를 넣고 이제 이 양념하고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젓갈로 양념을 김치를 해요. 먹으면 젓갈. 관절에도 좋겠는데요. 잘 걸러서 살짝 걸러서 부어주세요. 들어서 부어주세요. 그냥 부어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밑에도 받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받치고 밑에도 받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살짝 부으세요. 여기에 와, 이게 3년 동안 숙성된 개복숭아군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 그만큼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놓은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무채도 넣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게 200포기 간이 이게 일로 양념을 하나 하면 200포기예요. 정확하게 200포기인데 제가 포기로는 지금 키로수로 지금 300 지금 20kg짜리 30박스 빨리 계산해보세요. 이 버섯을 좀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섯을 많이 끓여서 이제 놓은 거지. 이제 오늘 채쓰러 온 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양념이 지금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만한 통에 반을 딱 덜어서 양념을 모두 넣어서 이게 두 박스가 돼야 200포기, 200포기, 400포기 양념이에요. 그건 정확하더라고요. 이 다라가 200포기 양념이에요. 제가 30년을 내가 200포기 해봤어요. 진짜 나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 빛깔을 보면서 보세요, 지금.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돼. 와, 어떤 맛일까요? 이 맛이 단에 달아. 이 마늘은 단양 마늘이에요. 단양. 단양 마늘 단양 거예요. 단양 거.
이렇게 김치를 해봤는데, 야, 저는 진짜 그냥 한번 이제 버무르면 계속 버물러야 돼. 이 맛이 기가 막힌 것 가까우신가 봐요. 네. 해놓으면 아침에 이제 다 퍼서 이제 버무릴 거거든요. 어차피 속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양념 하나가 예술이어서 입에 들어가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생강을 많이 근데 생강이 씹히면 사실은 별로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생강을 그렇게 갈아 넣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넣으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 아, 사장님은 얼굴도 안 적도 없고. 감병증과. 아니 감병. 얼굴 안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어. 항상 전화를 해서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면 돈 달라 소리도 안 해. 어, 여기 돈 봉투도 왔는데? 그렇지, 그건 계산서야. 뭐야? 왜냐면 껄껄껄껄 할 건데 살살 떠. 다 보여. 맛있고 냄새 맛있는 거 봐요. 조금 튀기세요. 조금 좀 천천히 보여. 오케이. 어, 그렇지. 왜냐면 오케이.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젓갈 냄새 맡아보세요. 어디 잘 나와요? 기가 막히게 액젓이. 한 덩만 이거 아니신가 봐. 한 덩만 넣을게. 맛있죠? 진짜 섞여. 아우, 너 오케이,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이 새우젓을 넣은 맛은 환상일 거야. 아마 이렇게 뭐 정말. 새우젓을 넣는 이유가 있나요? 새우젓은 이 소화도 잘 되지만 이 새우젓의 자체에 김장은 필수잖아요. 고춧가루 넣은 것하고 새우젓은 필수예요. 뭐 어떤 사람도 새우젓을 다 넣어야 되니까. 강경 새우젓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경만의 이제 저기 소금과 젓갈 뭐 거기에 이제 바닷가 옆이니까 재료 직접 거기서 잡아가지고 이제 숙성시키는 게 이제 강경의 이제 자기 고유의 이제 재산이겠죠. 강경은 뭐 이게 자기 새우젓은 이제 거의 뭐 재산이죠. 재산. 깨 통째를 갖고 와. 우와. 아까 정성스럽게 볶아둔 깨네요. 오,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네.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물에서 풀어지지 않아요. 이 손 속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물르면서 이 고춧가루 뭉친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헤면서 양념이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주님들이 다 손을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쥐어지는 이런 뭉쳐진 거. 물론 이렇게 지금 뭉쳐져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손으로 뭉쳐지는 거. 다 뭉치는 거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물기가 잘 빠진 배추를 이제 이사를 시켜요. 와, 앞이 보이지 않네요.
채소라게 풍식하게 그래. 그건 많아요. 응? 아니 가져오세요. 안경 주세요. 자, 내야 돼 인생도. 장난하시고 뭐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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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갔지? 무를 저 더 주세요. 무 조금 더. 예. 여기다 넣어주세요. 갑니다. 지금 버무려. 퍼주세요. 그냥 퍼주시라고. 이거 미안하니까. 이거를 이거 있잖아요. 저기 박스 만들으세요. 10kg짜리 하나. 10kg짜리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양념을 해서 이제 생채 버무린 거를. 내일은 삽의포기를 담아야 되고 오늘은 임시로 조금 담아볼까 하고 있어요. 맛 자체가 와 진짜 맛있겠다. 없어. 내가 제가 냄새를 맡아도 이 생 고추 맛이 안 나잖아요. 고추 맛 자체가. 그리고 아 요만큼을 전 담아서 이게 김치에 정말 이 한 접이에요. 회계예요. 맛이 나게 생겼잖아요. 이 자체가 이렇게 퍼서 갖고 싹 쓰다듬으면 간이 이렇게 쫙쫙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는 이 제김치를 드시는 분들은 행운하라고 저는 감히 생각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벌써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김치가 착착 앵기잖아요. 양념도 착착 앵기잖아요. 앵겨서 이 자체 앵겨가지고 겉이 와 버물리는 소리 들리세요? 정말 양념도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시네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치마포를 이렇게 잡고 또 해서 이렇게 치마포를 잡고 또 치마포를 잡고 또 넣어서 치마포를 잡고 이렇게 하나씩 잡고 또 치마포를 잡고 손을 이렇게 딱 넣어서 손쪽에 넣어서 양념을 딱 넣어서 치마포를 잡고 이렇게 간지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어여쁜 아가씨처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넣고 이게 나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양념이 얼마나 이게 맛있겠냐고요.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김치를 담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어여쁜 아가씨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담아가시면 나도 들어갔다 이었다 안 물어져요. 간도 진짜 잘 된 거고 통 준비됐어요? 내일 아침 촬영을 위해 떠날 저희들을 위해서 한 박스를 담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효수 김치 장사 안 먹고 뭐야 진짜. 아니 딱 맞잖아. 평창으로 이사 간 이유가 없잖아. 김치 장사로 간 거야? 김치 장사로 왔다고 그러지. 야 이게 그런 거야? 그럼 그냥 이건 말도 안 돼. 야 고랭지 호수김치. 선생님 그럼 내일 못 오시면 예. 1년에. 그럼 내일 못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가씨면? 벌써 나. 나? 선생님 좀. 야 색깔이. 아까 삭 갈아가지고 이거. 이제 아주 지도 그냥. 아 이거 손가락도 딱인데. 좋아. 응? 웬 전화가 좋아? 응? 열어봐요. 원장님이래. 응?
어디 원장님? 어? 원장님? 아니 뭐 강 지금 긴장하신다고. 네네네 지금 뭐 잡숴봐 배추 하나 갖고 와서 배추 내게. 그치 있을 수가 없어. 그치 잡숴봐 잡숴봐 배추 갖고 와서 잡숴봐 배추 드세요. 아니 안 짜. 아니, 절대 짜지 않아. 놀수록 안 짜. 여기는 집에야 되니까. 아까 말 타고 또 날 잡숴. 뭐 이거는 뭐. 없어요 그냥. 소아마비 언니를 생각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시는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김장 김치를 드실 장애인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셨나? 예, 들어가시라고 그랬어. 네. 어, 그럼 방 그래. 방 정해 드렸잖아. 예, 네, 들어가시라. 방 정해. 예, 네, 여기다. 아유, 배고. 좀 이따 이제 젓갈은 나중에 넣을 거고 모자라면 새우젓 부으세요. 향은 모르겠는데 그 맛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진짜 그 맛이. 이 맛이. 네. 괜찮아. 양념 조금 넣어서 이거 다 먹어가지고 고맙습니다.